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난 이후에 동영상 서비스를 매개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틱톡 서비스 등은 우리가 쉽게 접하고 매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유튜브는 불과 10년 만에 컨텐츠 영상 시장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정보 전달 및 광고와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요소, 교육 등 다양한 패턴으로 서비스가 확장되었고, 동영상을 통한 미디어 매개체는 현재 세대에게는 충분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문승진 팀장입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영상 서비스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비즈니스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 서비스를 자체 플랫폼에 어떻게 구축 또는 운영하실지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클라우드 플렉스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업계에서도 에듀테크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업계에 따르면 기존 유료였던 교육 컨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비대면 온라인 학습지에 필수였던 기기 대신 일반 휴대폰 PC 등을 활용하는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듀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교육을 접목한 개념으로 2019년 기준 4조 원가량의 시장 성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잠재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강의 및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센터에서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오너 이준하입니다.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는 오리진 영상 파일을 여러 디바이스와 다른 네트워크 환경에서 서비스 가능하도록 멀티 프로파일로 트랜스코딩하는 기능과 각 에셋과 영상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콘텐츠 그리고 라이브 스트림 서비스를 위하여 단일 영상 파일을 스케줄 관리하고 채널을 생성하여 라이브 스트림을 전송하는 라이브 기능과 비대면 시대의 필수적인 양방향 비디오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영상 강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일부에게는 양방향이 아닌 기존 라이브 서비스처럼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강의나 웨비나에 적합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케줄 설정이 가능하여 교육 과정에 따라 스케줄을 설정하면 계획된 시간에 온라인 강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강의 5분 전에 수강생들에게 자동으로 이메일 알림이 전달됩니다. 각 컨텐츠는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데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는 커스텀 메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각 교육 서비스 업체에서 원하는 메타의 종류를 편하게 넣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I STT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을 자막으로 자동 생성하고 트랜스레이트 기능으로 자동으로 번역된 자막을 생성해줍니다. RTMP 푸시를 소스로 제공한 일반적인 라이브 채널 서비스뿐만 아니라 VOD 영상 콘텐츠를 스케줄링할 수 있고 이 기능으로 기존에 녹화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채널을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핑할 수 있어서 멀티 앵글 콘텐츠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널 하나에서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을 스트리밍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칠판을 또 다른 채널에서는 수업받는 학생들을 잡은 후에 멀티앵글로 서비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를 바로 VOD로 생성하여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VOD와 라이브 모두 멀티 DRM과 워터마크가 가능하여 콘텐츠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VOD와 라이브 모두 통계 분석용 로그를 수집하고 수집된 로그를 바탕으로 교육 마케팅에 필요한 통계 피처를 잡아서 콘솔 대시보드를 통해 보여주므로 사업의 방향을 잡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광고를 삽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술, 운영 효율성, 서비스 확장성, 보안, 비용적인 다섯 가지 사항을 사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편리한 인코딩, 트랜스코딩이 되는지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 환경에서 원활하게 비디오 재생을 지원하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미디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통계 분석까지 제공해서 유저들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서비스로의 확장 및 대용량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확장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산인 동영상 컨텐츠의 보호를 위한 보안 기능도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초기 투자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지와 실제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비용, 효율성도 면밀히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비디오 플랫폼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구축 운영하실 경우 상당히 많은 개발 기간이 필요로 하십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완전 관리형 OVP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서비스 아키텍처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스트를 위한 아마존 웹 서비스의 S3, 라이브 및 온디맨드 브로드캐스트를 위한 AWS 엘리먼트 서비스, 대용량 트래픽 전송을 위한 AWS 클라우드 폰트,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AWS 기반화에 구축을 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완전 관리형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한 컨텐츠 관리, 플레이어, DRM, 분석까지 복잡한 구축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솔루션입니다. 첫 번째로는 완전한 서버리스 기반의 OVP 솔루션이며 하드웨어 구매, 인프라 구축 등의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의 서비스를 별도 구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축 기간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풀 REST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를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번째로는 AWS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으로 최초 런칭 이후에 인프라 용량 산정이 필요 없고 서비스 성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플렉스 미디어는 미디어 서비스를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용량 산정이 용이하며 구축 시간을 빠르게 하고 모든 전문 지식을 집대성하여 쉽고 간편하며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버리스 미디어 서비스 솔루션입니다. 지금까지 메가존 클라우드의 이유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